외로운 사주시네. 뭐 이렇게 몸이 아파요? 응? 우리 상가집 갔다 온일 없으세요? 원래요? 작년에. 아니요, 근래에 안 갔어요. 작년에. 작년에도 안 갔어요. 작년에도 갔다 온일 없으셔? 아닌데? 뭐 성문이 타서 몸이 아프신데? 작년에요? 네. 작년인가 그전년 본인이 지금 아프기 시작하신 지꽤 됐는데? 오래되셨죠? 오래되셨는데 상갓집을 갔다 오셔서 아픈 건지 상문이 타서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거는 상문을 풀으셔야 돼. 그렇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리세요, 집이? 아유, 경북 칠곡입니다. 경북 칠복이 어리죠? 경북 칠곡군. 그거 뭐네? 여기 뭐? 고사님 어디신데요? 천안입니다. 아, 천안이시구나. 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풀면 됩니까? 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셔서 속옷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 속옷 갖고 가면 됩니까? 네. 손톱, 발톱은요? 네, 손톱, 발톱도 갖고 오셔야 되고, 손톱, 발톱, 열 손가락 다 자르시고, 머리카락, 요 앞에 있죠? 요기 하나씩만 뽑으신데, 여기, 옆에 하나씩만 뽑아갖고 오시면 돼.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가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예, 얼마? 상문 푸는 데는 좀 한, 예. 손톱을 오늘 깎아갖고. 응. 근데 제가 그차 운전도 안 되고, 네. 그까지 또갈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데, 오야지. 아니면, 뭐를 붙여주세요. 그래요. 네, 붙여주시면 돼요. 저기, 사장님네 집 앞에 편의점 없으세요?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나갈 정도는 되잖아. 편의점 나가셔서, 이제 속옷을 보내주시면 돼요. 손톱, 발톱 깎으셔서. 아니면, 손톱 깎으셔갖고 없으면 굳은 살 있죠? 굳은 살이라도 조금씩만 잘라서 보내시면 돼요. 휴지에 싸서. 다른 건 없습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문이 탔어. 지금 상문이 타고. 근데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또 조상이 배고파. 응? 조상바람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가신 건데, 할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누구 할머니요? 아니, 할머니래, 참. 뭐랄까, 그러니까, 사장님, 엄마. 엄마는 살아 계십니다. 엄마는 살아 계세요? 예. 그러면 와이프는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보셨어? 어디에요? 이렇게 보살집에 안 가셨냐고. 가는 데마다 다 다르게 나가갖고요. 아, 가는 데마다 다르게 나오셨다고? 그런데 뭐 해봐도 효용을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조상바람 불고 진상문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이게 천도구백신식도 해봤고, 네. 굿도 해봤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할 문제가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는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문은 진상문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상문이 타셔서 몸이 아프신 거니까 그거는 따로 전화를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으로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전화번호 적으세요. 지금 적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따 문자로 드릴게요. 보살님 한자하고 주소하고. 네, 문자로 드릴게요. 그러면 나을 수는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바람이 잡으면 날수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 감사합니다.